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정입니다. 요즘에 제가 하고 다니는 메이크업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요새 쌍꺼풀 테이프를 붙이고 다니기도 하고 화장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쌍꺼풀 테이프 자연스럽게 붙이는 방법이랑 제가 요새 하고 다니는 메이크업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고고링! 렌즈부터 껴줄게요. 렌즈는 오렌지의 블라썸 3콘 핑크 렌즈입니다. 원래 이 렌즈가 끼면 좀 파충류 같아가지고 잘 안 꼈는데 요새는 이 렌즈만 찾게 되더라고요. 스킨을 발라주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크림을 발라주도록 할게요. 요즘에는 기초를 너무 많이 하면 밀리는 느낌이어가지고 스킨 바르고 크림이나 에센스 하나 바르고 기초를 끝내요. 수분크림 같은 건데 많이 발라도 괜찮더라고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줄게요. 자외선 차단제는 여름, 겨울 가리지 않고 1년 내내 발라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꼭 발라주는데, 이 선젤은 백탁 현상도 없고 산뜻하게 발리는 느낌이라 끈적임도 덜하고, 그래서 메이크업 전에 바르기 좋더라고요. 이 피부약 사지마 선젤은 8월 20일까지 제 채널에서만 50% 할인된 가격, 그리고 1 플러스 1 행사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과 공구 링크는 아래 더보기란에 걸어두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베이스를 발라줄 건데, 이니스프리 마이 파운데이션이랑 이니스프리 마이 드롭 탄탄 지속, 이거 두 개를 섞어서 발라줄게요. 여름에는 금방 무너지기 때문에 지속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두 방울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섞어주고, 요새는 두껍게 바르는 것보다 얇게 바르는 게 더 좋더라고요. 눌러가면서 꼭꼭 발라줍니다. 블러셔를 발라줄 건데, 어퓨의 워터 블러셔를 발라주도록 할게요. 볼에, 처음에 이 블러셔 봤을 때 매니큐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블러셔였어요.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눈 밑 블러셔는 포기 못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더샘의 오렌지 블러셔를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까 발랐던 데보다 조금 옆쪽인 광대 쪽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대망의 눈화장을 해볼 건데, 그 전에 글러스틱을 발라서 눈화장의 지속력을 높여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코 옆이나 볼 부분에 발라도 되고, 프라이머 기능도 있어서 눈에 바르면 지속력이 높아진다고 해요. 눈에 유분기를 조금 없애주고 나서, 질문이 엄청 많았던 쌍꺼풀 테이프 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붙이냐면, 저는 양면 상태보다 단면 상태를 더 애용합니다. 단면 상태는 양면 상태하고 좀 다르게 눈 너무 이쪽 위에 붙이면 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눈에 살이 많기도 하고, 여기 속눈썹이 있는 위치 바로 위에, 점막 바로 윗부분, 여기쯤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눈 앞머리를 잘못 붙이면 상태가 붕 떠보일 수 있기 때문에 눈 앞머리부터 차근차근히 붙여줍니다. 눈 앞머리 이렇게 붙여주고, 중앙 붙여주고, 눈 끝에 붙여주고. 라인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속상이냐 겉상이냐로 바뀌기 때문에, 눈 앞머리 붙이고, 중앙 붙이고, 끝에 붙이고. 반면 상태의 장점은 티가 거의 안 나요. 눈을 확 떠도 티가 안 나고, 이렇게 해도 티가 별로 안 나는 게 장점인데, 단점은 양면 상태보다 붙이기가 어려워요. 그게 좀 단점인 것 같고, 상태를 붙이고 나서 위에다가 섀도우를 바르면 진짜 티가 안 나거든요. 이 상태로 눈화장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눈화장의 베이스는 홀리카홀리카 섀도우 팔레트에 요 색으로 발라주도록 할게요. 눈 전체에 베이스로 넓게 발라줍니다. 그 다음으로
이 섀도우를 발라주도록 할게요. 눈 뒷머리, 눈 앞에. 브러쉬에 남은 섀도우로 언더에 살짝 발라줍니다. 여기 앞에 눈물샘부터 눈의 중앙까지만 발라줍니다. 홀리카홀리카의 섀도우 팔레트 중에서 이 색을 사용해서 눈의 앞머리에 살짝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 색으로 눈의 뒷머리에만 살짝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제 눈썹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일자로 그려주고 눈썹이 끝나는 위치에서 같이 따라 내려와 줍니다. 눈썹의 빈 부분을 채워줄게요. 눈썹 앞머리는 스크류 브러쉬로 빗어줍니다. 원래 눈썹 색하고 아이브로우 색하고 맞춰주기 위해서 브로우 카라를 사용해줄게요. 눈썹 결에 따라서 빗어줍니다. 이제 다시 눈화장으로 돌아와서 진한 갈색의 섀도우를 브러쉬 끝에 살짝 묻혀주고 나서 눈의 중앙까지 이렇게 브러쉬에 남은 섀도우로 애교살 라인을 그려줍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요. 아이라인은 꼬리를 내려서 길게 빼주도록 할게요. 뷰러로 속눈썹을 쫑쫑하게 찝어줍니다. 마스카라를 발라주도록 할게요. 언더 속눈썹도 이제 쉐딩을 해주도록 할게요. 두 가지 색을 섞어서 얼굴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굴려가면서 브러쉬를 사용해서 코 쉐딩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코 쉐딩을 해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립을 발라주고 메이크업을 끝낼 건데 이 두 제품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먼저 페리페라 틴트를 입술 안쪽에만 발라줍니다. 이글립스 틴트를 입술 위에 한 번 더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주면 메이크업 완성!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